배우 박혜미가 주연을 맡은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11월 21일까지 관객들을 만납니다.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1947년 초연돼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미국 남부 상류사회의 쇠퇴와 산업화 등 사회상을 담고 있는 연극은 그 속에서 사랑과 갈등 그리고 욕망을 담아냅니다. 배우 박혜미와 김혜령이 블랑쉬 드보아 역을 맡은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 오릅니다.